필승! 네, 안녕하십니까.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, 조준민 팀장입니다. 자, 오늘 SUV 중에서 진짜 가성비 좋다던 티구안 차량 준비했습니다. 티구안이 왜 가성비가 좋냐면요, 일단 잔고장이 진짜 없어요. 잔고장 없는 건 또 둘째치고, 중고차면 또 가성비가 좋아야지 이제 또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아, 내가 진짜 잘 샀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금액대가 몇 개 있는데, 근데 오늘 이 차량은요 94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. 정말 싸죠. 12년 등록됐고요, 13년형에 2.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. 프리미엄 등급, 딱 기본 등급도 아닌 높은 등급도 아닌 중간층에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필요로 하는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, 가장 중요한 건 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940만 원에 준비했고요.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. 이 외제차 애들, 특히나 이 폭스바겐 애들은 차량의 등급이 뭐건 간에 HID 헤드램프는 꼭 들어갑니다.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, 안개등 라인 보여주고 있죠. 전면부 스크래치 없고요. 본네트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습니다. 앞유리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 일절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타이어 70%가량 남았습니다. 앞쪽에 휠 컨디션,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존재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관리 잘 된 휠 상태 볼 수가 있고요.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, 위쪽에 썰루프까지 있는 녀석입니다. 외판 컨디션 보면요, 차량은 관리하기 쉬운 은색 바디고요. 또 은색 바디하면 큰 호불호가 없는 녀석 중에 한 개죠. 외판상 스크래치는 없는데 문 열면서 생긴 문콕의 흔적 한두 군데는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뒷타이어는 앞쪽보다 많습니다. 80%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약간은 존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차량 후면부 봤을 때 뭐 뒤쪽에 와이퍼부터 해서 후방 감지기,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 머플러 부분부터 해서 크게 하자잡을 부분 없었다 봐주시면 돼요. 근데 이 차량 4륜은 아닌데 또 그냥 4륜 레터링까지는 들어가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돼요. 2륜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 부분, 여기는 약간의 찍힌 흔적이 한 군데 발견이 됐다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.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. 트렁크 유압 상태 매우 좋았고요. 안쪽에 짐 실으면서 크게 찍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한 트렁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뒤쪽에 들었을 때 스페어 타이어 보여지고 있고 수납 공간 추가로 있다는 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운전석 쪽 외판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. 교환이 없는 차들은 확실히 단색이 없기 때문에 매우 깔끔해요. 뭐 사실 단색 있다고 해서 교환한 것도 아니긴 한데, 이 차량 단차나 단색 그런 거 없었다 봐주시면 되고, 문 가장 많이 여는 운전석 도어에만 문콕 흔적 두 군데 정도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. 이 차량 2열 시트 컨디션 바로 보여드리면, 자, 이렇게 2열 시트 보면요 거의 누가 앉지 않은 듯한 시트 컨디션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. 솜도 이렇게 빵빵하게 다 살아있다는 점 참고할 수가 있고, 밑에 쪽으로 벌침 매트로 교환되어 있고요. 가운데 쪽에 2열 에어 덕트는 물론 12V 시거잭 있다는 점까지, 그리고 이 앞좌석에 붙어있는 요거는 커플도 따로 쓰실 수 있는 약간 식판 같은 거, 받침대가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이제 운전석 가서 썰루프도 한번 열어보고 차량의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. 차량 스마트키 있는 녀석이고요. 얘네들은 스마트키 버튼 아래쪽에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시동 깔끔하게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. 계기판상 경고등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. 주행거리 103,295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. 스티어링은 스티어링 카바 쓰면서 관리를 해온 차량이고요. 이쪽에 볼륨 컨트롤러 있고요. 이쪽에 트리 컨트롤러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쪽으로 와이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라이트는 이 아래쪽에 오토라이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동접이 미러, 도어 락 버튼 좌측에 달려있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썰루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크린 먼저 개봉 좀 한 다음에 썰루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스크린 굉장히 길죠? 그냥 썰루프 아니고 파노라마 썰루프여서 스크린이 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개방감 좋은 SUV의 썰루프고요. 다이얼 끝까지 돌렸을 때 썰루프가 끝까지 다 열리는 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썰루프 열거나 닫힐 때
레일에 걸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잡소음은 없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아래쪽으로 바로 선글라스 수납 공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스크린 열고 닫는 버튼이구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실내등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ECM 룸미러 전후방 블랙박스 있습니다.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았던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. 센터페시아에 트리창들이 있는데 라디오 먼저 좀 들어보고 라디오 사운드 잘 나오고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설정 버튼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화면 트립창 설정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래쪽으로 에어컨 공조기 기능들 들어가 있고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인 거 보이시죠? 에어컨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요. 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람색이 어디서 확인하냐 여기입니다. 이렇게 온도 로우 적혀 있죠. 온도 돌렸을 때 온도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온도계가 트립창에서도 연동 잘 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선 시트 버튼은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아래쪽으로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. 수납 공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시거제 뒤쪽으로 2구 컵홀더와 함께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기능 추가로 있습니다. 암레스트 공간은 이 정도 수납 공간 갖고 있었던 녀석이고요.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나가서 이 차량 TDI들 엔진 사운드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. TDI의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.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는데 확실히 외제차들의 이 디젤 사운드는요 국산차와 달라요. 조금 더 웅장한 사운드를 갖고 있었던 녀석이고요. 이 차량 2012년 등록해서 13년형의 2.0 TDI 프리미어 등급에 있었던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 10만 킬로대로 굉장히 양호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었던 녀석이고요. 단순 견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 940만원에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. 필승!